롯데 손아섭을 선택한 메이저리그 구단은 단 한 팀도 없었습니다.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구단도 팬도 충격에 빠졌습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손아섭을 원한 메이저리그 구단은 아예 없었습니다. 볼티모어 등이 강정호 수준의 연봉을 써낼 거라던 현지 보도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소속팀 롯데는 당황했고 이 소식을 들은 손아섭은 말을 아꼈습니다. 결과를 듣고 담담히 예 알겠습니다. 황재균 선수의 포스팅을 잘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반응했습니다. 지난해 SK 김광현과 기아의 양현종은 헐값이라 계약을 포기했지만 이렇게 응찰 구단이 없는 사례는 2002년 두산의 진필중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정교한 방망이는 돋보일지 모르겠지만 아주 스피드가 빠른 선수도 아니고 장타력이 돋보인 선수도 아니고 하지만 손아섭 입장에서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지난해 메이저리그 진출에 실패한 김광현과 양현종은 구단의 위로를 받으며 연봉이 대폭 인상됐기 때문입니다. 이제 황재균의 차례입니다. 롯데는 빠르면 내일쯤 황재균의 포스팅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